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이칸 마운스단의 병원 아이칸 스크롤 메디슨에 소속되어 있는 박광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참석자분들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제가 이렇게 웨비나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논문이 연속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번에 제가 이 프로텍에 대해서 저번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당시에 중복된 데이터는 많이 제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제가 알기로 유튜브에 그게 열람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프로텍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조금 뺐고요. 기본적인 그리고 그때는 좀 치료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프로텍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다면은, 오늘은 제가 보고 있는 프로텍이 바이올로지에서 어디쯤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슬라이드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후반부터는 저희 그룹에서 새롭게 개발한 브릿지 프로텍이라는 것을 소개시켜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언드러그블 표적 단백질들을 타겟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톡에 들어가면은 제가 항상 이 프로텍 발표할 때 지금 이 슈레더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다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크리스퍼의 유전자 가위를 가위로 표현하듯이 저희도 이 디그레이더들을 슈레더에 좀 표현을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팔이 이 프로텍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백질을 이 UPS 시스템에 넣어서 이렇게 아미노산으로 디그레이션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저희 그룹에서 지금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들어서 좀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프로텍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시겠지만은, 이 프로텍 몰레큘은 타겟 단백질을 이 카탈리틱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여러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타겟 단백질과 E3 라이게이즈는 평소에 인터랙션 하지 않았지만 프로텍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유비기티네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데그레데이션이 되는 현상을 저희가 지금 이 프로텍 몰레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E3 라이게이즈의 펑션을 하이제킹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하이제킹한다는 표현이 참 재밌다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또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제킹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 프로텍한테 쓰게 되었는지 조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하이제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데피니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하이제킹이란 말은 이 비행기 납치할 때 사실은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총을 들고 있는 이게 결국에는 프로텍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하이제킹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 사용한다, 뭐 유틸라이즈 했다, 유스했다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하이제킹이라는 그 의미가 따로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비행기 하이제킹에도 하이제킹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이 비행기가 망가지면 안 되고 비행기가 결국에 운행은 계속 해야 되는데, 원하는 목표를 이 변경했다는 의미에서의 이제 하이제킹이 이 프로텍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제 사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이제킹이라는 거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바이러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영겁의 세월 동안 인간의 바이올로지 시스템을 하이제킹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예시로 가져왔는데,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 캡스네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RNA를 스테빌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도 결국에 휴먼에 있는 걸 하이제킹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예시가 좀더 프로텍과 가까운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HIV 바이러스에 있는 이 VPX라는 프로틴이 이 DCAF1이라고 하는 E3 라이게이즈와 이 SAMHD1 단백질은 평소에 인터랙션이 없는데, 이 VPX를 통해서 새롭게 인터랙션이 유도되고, 결국에 이 새롭게 인터랙션이 유도된 거에 의해서 데그레데이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아주 성공적으로 그 사람의 머신어리를 하이제킹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프로틴과 같은 역할을 지금 프로텍이 이 프로틴과 같은 역할을 프로텍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연의 답이 있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프로텍도 결국에는 저희가 이 케미컬리 원하는 걸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없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 현상을 정교하게 조절한다는 의미에서는 꽤나 같은 선상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틴만 할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케미컬도 저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케미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예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라파마이신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라파마이신은 이제 엠토르의 이니비터로 잘 알려져 있는데, 메커니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FKBP12 단백질과 이게 FRB는 엠토르의 바인딩 도메인인데, 이두 단백질은 평소에 인터랙션 하지 않지만 이 라파마이신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서 새롭게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이게 이니비션 하는 메커니즘으로 지금 밝혀져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스몰 몰레큘이 이 새롭게 두 단백질의 인터랙션을 유도하는 셈이 됐었고, 이더 예시는 이 몰레큘러 글루의 이제 대표적인 원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리도마이드인데, 달리도마이드는 이 1950년도에 이제 모닝식 디지즈로 이제 개발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입덧을 막기 위해서 디자인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행히도 수많은 버스트 이펙트를 가져왔고, 그 버스트 이펙트의 이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동안에 알게 된 사실은 CRBN이라고 하는 E3 라이게이즈가 평소에는 SAR4라는 단백질과 인터랙션 하지 않는데,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스몰 몰레큘이 있었을 때이 탈리도마이드를 매개해서 CRBN이 SAR4와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SAR4가 이 유비큐티네이션이 되고 데그레이션 됐기 때문에 이러한 버스트 디펙트가 이제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이제 자연계에서도 이런, 저희가 수많은 그전에 이제 스몰 몰레큘을 디스커버리된 그 과정 중에서도 위와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정립이 되다가 이좀 프로텍이라는 조금 더 직관적인 버전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프로텍은 타겟 바인딩하는 라이간드와 E3 라이게이즈의 라이간드를 링커로 이을 수 있다는, 좀 직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할수 있다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직관적인 버전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이 스몰 몰레큘로 가능했던 일들이 조금 더 확장돼서 지금의 프로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도 이 단백질 결정 구조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개발한 프로텍인 MS67과 E3 라이게이지인 VHL과 저희가 이때 당시에 타겟으로 삼았던 WDR5라는 단백질은, 이두 단백질은 평소에 인터랙션이 없었었는데, 이 저희가 개발한 프로텍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서페이스의 인터랙션이 이렇게 유도되는 것을 관찰을 했고, 사실 이런 이 케미컬에 의해서 인터랙션을 유도되는 것을 통칭해서 케미컬리 인듀스 프로틴 프로틴 인터랙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인터랙션이 생긴 거를 저희가 코 오퍼레이티브 인터랙션. 사실 이 인터랙션 자체는 아주 강한 인터랙션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 오퍼레이티브 인터랙션이 프로텍 디스커버리의 꽤 중요한 팩터라고 계속 보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물로서의 가치는 사실은 제가 앞선 영상에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데이터, 이 슬라이드를 많이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지금 그래도 꽤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한번더 하이라이트 하는 게 좋아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이니비토와 이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텍 혹은 이 디그레이더들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니비터들은 저희가 오큐팡시 드리븐 파마콜로지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으로 워킹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저희가 만든 이니비터들은 컴피티티브 이니비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그 서브스트레이트보다 더 좋은 바인딩 어피니티로 서브스트레이트 바인딩 사이트를 차지를 해야만 그때 당시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바인딩하지 못하고 엔자이매틱 액티비티가 이니비션 됩니다. 이제 그 메커니즘을 어큐팡시 드리븐, 결국에 이니비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큐팡시 드리븐 파마콜로지라고 부르고 있고, 이걸 위해서는 굉장히 낮은 바인딩 어피니티가 있어야 되고, 또 충분한 농도가 세포 내에 존재해야 이게 워킹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벤트 드리븐 파마콜로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E3 라이게이즈가 타겟 단백질에 가까이 한 번만 가게 되면 유비키틴이 자연스럽게 트랜스퍼 되게 되고, 그 유비키틴은 코발런트 모디피케이션으로 이리버서블하게 트랜스퍼 되기 때문에 이 몰레큘이 하는 일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단백질을 가깝게만 해주면 데그레이션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 드리븐 파마콜로지라고
이 메커니즘을 부르고 있고, 이때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바인딩 어피니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두 단백질을 이 프리퀀트하게 가까이 할수 있으면은 이 메커니즘이 워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워킹하는 컨센트레이션 자체도 좀 낮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제가 앞선 메커니즘에서 보였듯이 하나의 프로틴 몰레큘이 여러 개의 단백질을 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그 테라피틱 윈도우의 컨센트레이션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더 자세한 이제 프로텍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스킵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이 브릿지 프로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프로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인트로덕션에 저희가 이제 언드러거블 프로틴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드러거블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전체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러거블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 분들 다 아시겠지만 카이네이즈처럼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확실히 있고 그 어떤 포켓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니비터를 드럭 디스커버리 할때이 정확하게 그 바인딩 사이트를 표적할 수 있는 애들을 이제 드러거블이라고 하고 그 위에 이제 스캐폴딩 펑션을 가지고 있다든지 프로틴 프로틴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조절하는 단백질들은 다 저희가 언드러거블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텍이 언드러거블을 타겟할 수 있다고 그 전에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저도 사실은 할수 있다고 늘 얘기하고 다니고 그 예시가 이세 가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더 있겠지만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타우 단백질에 대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타우 단백질은 알츠하이머의 홀마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타우 단백질은 사실은 그 스캐폴딩 펑션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바인딩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진단 프로브들이 이제 개발이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진단 프로브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가 이제 보통 셜로우한 바인딩 파켓이라 그러죠. 이제 딥한 바인딩 파켓이 아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니비터 개발 시 아주 좋은 바인딩 어피니티를 가지는 이니비터를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relatively high 바인딩 어피니티를 가지더라도 프로텍으로는 충분히 컨버전 할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타우 단백질을 성공적으로 데그레이션 했던 이야기들이 인라이프에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스태3도 그동안 스몰 몰레큘 드럭 디스커버리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이 프로텍으로 성공적으로 개발한 예시가 이 캔서 셀에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 뮤턴트 스페시픽한 지금 KRAS G12C가 이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물론 요즘은 이 G12C는 이제 코발런트 이니비터가 조금 더 유명하고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이 지금 KRAS G12C 말고도 BRAF V602 같은 뮤턴트 스페시픽한 프로텍이 나옴으로써 그동안 스몰 몰레큘이 하지 못하는 분명 어떤 에리어를 이 프로텍을 통해서 타겟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이 걱정하는 것은 다이렉트리하게 그 타겟에 바인딩하는 라이간드가 없을 시이 프로텍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미국에서도 대리라든지 뭐 최근에는 펩타이드 버저진 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라이간드 개발부터 다시 다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코스트가 굉장히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 그룹에서도 사실은 대회를 한번 했었었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퍼스트 파지티브만 찾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퍼스트 파지티브 시그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이 라이간드를 다이렉트하게 인터랙션 하지 않게 무언가를 만들면 이런 단점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생각해냈던 저희 새로운 모달리티는 브릿지 프로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케미컬리 저희가 이 브릿지 프로텍은 기존의 프로텍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이 연구가 좀 부족해가지고 래셔널하게 지금 브릿지 프로텍을 디자인하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브릿지 프로텍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롭게 디파인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충분해서 저희가 브릿지 프로텍이라는 새로운 컨셉의 이 텀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프로텍트의 일부를 이렇게 디파인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타겟하는 단백질을 바인딩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션을 직접적으로 하는 단백질을 브릿지 프로텍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였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 바인딩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데그레이션 할수 있게 되면은
이 바인딩 파트너에는 직접적으로 인터랙션 하는 라이간드가 없더라도 이쪽 파트에 바인딩 하는 라이간드가 확실히 개발이 돼 있으면 이런 컨셉으로 데그라데이션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라이간드 어빌리티로부터 조금 더 플렉서블해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제 이걸 개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그룹은 개인적으로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 계속 보고 있었고, 그 중에서 저는 EZH2 단백질을 오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 겨울에 나왔던 이 NAR에 냈던 이 프로스테이 캔서 연구를 할때 사실은 아까와 같은 브릿지 프로텍 컨셉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었고, 추후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디파인을 해서 논문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스테이 캔서 이야기 뭐 잠깐만 드리면은, 이 기존에 저희가 이 프로텍 EZH2 연구를 하고 있었었는데, EZH2는 이 저희는 이제 암을 많이 보고 있어서 온코제닉 타겟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남으로써 이 EZH2의 엔자이마틱 액티비티보다는 이 EZH2가 다른 단백질들과 인터랙션을 또 하면서 이 만들어내는 시그널링 패스웨이 레귤레이션 하는 이펙트가 많은 솔리드 튜머에서 중요했다라는 페이퍼가 나왔었고, 그중에 프로스테이 캔서도 이 EZH2의 엔자이마 이 PRC2 파로 PRC2에서 이 안드로이드 리셉터와 새로 만드는 이 컴플렉스에서 조절하는 진 익스프레션이 이 캐스트레이션 레시스트 프로세스 캔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논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희가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로, 기존의 EZH2 이니비터는 엔자이마틱 액티비티밖에 이니비션을 못하지만 저희가 디그레이더를 만들게 되면 전체를 분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모든 컴플렉스 원업 팔업 컴플렉스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이제 프로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이 저희가 이 MS77이라는 이제 프로텍을 만들었고, MS77은 보시다시피 EZH2로 이렇게 successfully degradation 했었고, 이 PRC2 같이 다니는 SUSE12도, EED도 어느 정도 degradation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PRC2 컴플렉스가 같이 degradation 되는 현상은 저희 그룹에서만 본게 아니고, 앞선 연구에서, 이 수많은 연구에서 여기 같이 degradation 되는 것을 관찰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룹에서 이 연구에서 조금 특별하게 관찰했었던 것은, 이 PRC2 컴플렉스가 데그레이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드로젠 리셉터도 함께 데그레이션 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안드로젠 리셉터가 이렇게 컴플렉스를 같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때 당시에 이건 좀 신기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이 리뷰어들이 잘 믿지 않아서 세계 다른 안티바디 브랜드를 사서 저희가 또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저희가 successfully 다이 농도 디펜던트하게 데그레이션 한걸볼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안드로젠 리셉터 풀랭스 말고 이 V7이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젠 리셉터 저 트렁케이티드 뮤턴트인데, 이 트렁케이티드 뮤턴트도 같이 데그레이션 되는 걸 저희가 볼수 있었고, 이 데그레이션 하는 효과는 EZH2 낙다운을 해봤을 때는 레벨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EZH2의 존재 여부랑 상관없이 이 데그레이션을 프로텍이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저희가 이제 생각이 있었고, 그걸 저희가 레스큐 실험이라든지 컴피티션 에세이를 통해서도 이 안드로젠 리셉터가 리커버 되는 걸 봐서 이게 이 몰레큘 디펜던트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관찰했었고, 더 나아가서 또 흥미롭게 보고 있었던 것은 이 UNC 6853이라고 기존에 또 다른 이제 EED 이니비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텍인데, 이 프로텍도 PRC2 컴플렉스를 다 데그레이션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PRC2 데그레이션을 하는 반면에 안드로젠 리셉터는 데그레이션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 여기서 좀 가능성을 본 거죠. 어떤 특정 프로텍에서 이 바인딩 파트너들을 데그레이션 할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프로텍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이 논문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논문 자체에서는 저희가 안드로젠 리셉터와 EZH2와의 릴레이션십에 좀 집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좀더 디벨롭 해가지고 나온 게이 브릿지 프로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컴플렉스가 데그레이션 되는 현상은 저희 그룹에서만 처음 관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 크레이크루 교수님의 리뷰 논문에도 이 프로텍이 이 컴플렉스가 somehow 같이 데그레이션 될수 있다. 근데 이제 메커니즘 자체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지만은, 이 그런 어떤 관찰이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서 발표된 다른 그룹에서 PRC2 데그레이션 하는 프로텍이 보면은 이 SUSE12 EZH2가 같이 데그레이션 되는 것은 늘 관찰이 좀 되었었고,
그다음에 이건 저희 그룹에서 발표한 건데, PRMT5가 MET50라는 단백질하고 헤테로다이온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WDR77이라는 게 MET50의 다른 이름인데, 얘네가 항상 같이 대결시는 되는 거를 또 관찰했었고, 그다음에 SMARCA24가 이제 PBRM1하고 또 컴플렉스 이루는데, 얘네도 항상 같이 대결시는 되는 거를 관찰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같이 있으면은 데그레데이션이 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은 이야기들이 늘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에서 이전에 발표했던 논문에서도 같이 대결시는 봤었고, 다른 그룹에서도 같이 대결시는 봤었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이게 액티브하게 이 프로텍 몰레큘이 데그레데이션 하는 거냐? 아니면은 단백질들이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었을 때 한쪽이 없어지면 나머지 단백질 파트너들이 스테빌리티가 떨어져서 데그레데이션 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게 결국엔 디스테빌라이제이션 이펙트냐에 대한 논쟁에서 사실 자유롭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그동안 없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앞선 그 안드로젠 리셉터를 데그레데이션 했던 데이터에서 충분히 액티브 데그레데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봤었고, 이걸 조금 더 디벨롭해서 브릿지 프로텍이라는 이제 컨셉에 다시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만은 이 바인딩하는 타겟에 바인딩 파트너를 타겟할 수 있는 이런 모달리티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봤었고, 저희가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단백질 모델을 사실은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워킹을 잘하던 이 단백질 모델이 사실은 CDK4/6 사이클린 D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브릿지 프로텍이라는 이름으로 이 단백질 데이터를 메인으로 해서 이 컨셉 페이퍼를 잭스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프로텍 자체는 케미컬리 그동안 기존에 있는 프로텍과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이야기는 이제 특별하게 저희가 뭔가를 한건 아닙니다. 저희가 스크리닝 베이스로 이 컴파운드는 찾았고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이 프로세스가 왜 일어나는지 몰라서 다음 연구에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좀더 디테일하게 밝히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컨셉은 똑같습니다. CDK4/6에 붙는 라이간드를 기반으로 포텍을 개발을 했고, 그런데 CDK4/6보다 사이클린 D를 더 프리프하게 데그레데이션 할수 있는 모달리티를 만들었고, 그걸 저희가 지금 브릿지 프로텍을 부르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이클린 D1이 이렇게 로버스트하게 데그레데이션 됩니다. 이 CDK4/6에 비해서. 그래서 이건 사이클린 D1에 이제 DC50를 구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데그레데이션이 됐었고, 사실은 이 페이퍼에 리비전 할때뭐 많은 아규먼트가 있었습니다. 사이클린 D는 원래 하프라이프가 짧은 단백질이라서 이게 정말 액티브한 데그레데이션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컨트롤 실험을 했고요. 정말 다양한 셀 라인을 써서 퀀티피케이션도 다 해서 저희가 이게 정말 액티브하게 데그레데이션 된다는 걸 보여줬었고, 여기서 조금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부분은 이 BSJ라고 불리는 컴파운드랑 이 MS140이라고 하는 컴파운드는 앞서 발표된 CDK4/6 프로텍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앞서 발표된 CDK4/6 프로텍은 이 CDK4/6는 데그레데이션 하는 반면에 사이클린 D는 데그레데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MS140도 물론 여기 아주 마지노라하게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이잘안 하고 이제 4/6를 더 이렇게 선호하게 데그레데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프로텍에서 분명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특정 프로텍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 이제 그게 왜 가능한지 저희가 모델이 이제 마지막 쪽에 있는데 저희 가설이 있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추후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키네틱을 봤을 때 2시간 보면 확실히 사이클린 D가 먼저 데그레데이션 되고 4/6는 많이 데그레데이션 되지 않았고, 이 타임 코스 시간 데이터를 퀀티피케이션 했을 때좀더 드라마틱하게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이 변화는 당연히 mRNA 레벨 변화는 아니었고 단백질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액티브하게 프로텍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VHL 낙아웃을 만들어서 VHL 낙아웃했을 때 이렇게 레스큐 되는 것도 보여줬고, 뭐 CDK4/6를 또 낙아웃했을 때도, 낙다운했을 때도 레스큐 되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오솜 머신러리를 막아가지고 또 레스큐 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이 프로텍에 의해서 이 현상들이 액티브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검증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또 이제 IP를 통해서 이 프로텍을 포함한 전체 컴플렉스가 풀다운되는 것을 저희가 또이 데이터에서 VHL이 이렇게 풀다운되죠, 다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아이 MS280을 매개로 해서 이런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고, 그 컴플렉스를 통해서 사이클린 D가 더 선호하게 데그레데이션 된다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셀라인도 저희가 칼로1이라는 컬로렉트랑 캔서를 찾아가지고 이 컬로렉트 캔서는 사이클린 D1을 좀 섭셉터블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린 D1을 섭셉터블한 셀라인 썼을 때
기존의 CDK4/6만 데그레이션 하는 앱보다 더 드라마틱한 셀 킬링을 있을 거라고 가설을 세웠고, 생각했던 대로 저희 컴파운드가 조금 드라마틱한 셀 킬링을 했었고, 이번 소프트웨어가 SA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칼로 셀뿐만 아니라 다른 셀에서도 이 사이클리티 1 디그레이션 되는 게 공통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달리티가 앞으로 이제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이제 2월에 이제 저희가 어드밴스 사이언스에 낸 페이퍼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브릿지 프로텍의 하나의 모델 프로틴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이 설명하기가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메인 모델로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엔 저희가 EED 기반의 이제 프로텍을 개발했었었는데, 이 EED 기반의 프로텍을 개발했을 때첫 번째 목표는 사실은 이 PRC2 컴플렉스를 타겟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다른 그룹들도 이 EED 타겟으로 해서 전체 PRC2 데그레이션 하는 거에 성공을 했었고, 저희도 1차적으로는 그게 목표였었는데, 우연히 저희가 사실은 이걸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EG2 인센시티브 셀 라인이 있었었는데, 그 EG2 인센시티브 셀 라인에서 갑자기 세포를 죽이는, 저희가 스크리닝 과정 중에서 세포를 죽이는 애를 찾았었고,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바인딩 파트너가 데그레데이션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에, 저희가 EED에 포텐셜이 바인딩 할수 있는 애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가설이 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EED라는 단백질이 사실은 그 PRC2 컴플렉스의 일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하지만 특정 셀 라인에서는 얘네가 스위칭하면서 PRC1과 2를 이렇게 스위칭하면서 컴플렉스를 이룰 수 있다는 가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윙1b랑 BMI는 이 유비키티네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인데, 얘네들이 저희가 이제 데그레데이션 되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PRC1과 2를 봤을 때 조금 더 극명해지는데, 물론 고농도에서는 이게 다 데그레데이션 돼서 셀렉티브 데그레데이션이라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지만, 5마이크로모를 봤었을 때 저희가 윙1b BMI가 데그레데이션이 됐었고, 상대적으로 PRC2 컴플렉스는 데그레데이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마이크로모만 잘라서 이 시간별로 보면 좀더 드라마틱한데, 5마이크로모 실험해 보면 PRC2 컴플렉스는 이게 데그레이션이 되는데, 이 PRC1 컴플렉스는 데그레이션이 되는데, PRC2 컴플렉스는 데그레이션이 잘안 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함으로써 이또 재밌는 현상을 저희가 여기가 볼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아까 앞서 보여드렸듯이 액티브하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레스큐 실험도 했었고, 또 mRNA 익스프레션 레벨은 체인지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IP를 통해 가지고 컴플렉스가 다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고, EED 낙다운 실험을 함으로써 얘네들의 스테빌리티랑은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주장은 비슷합니다. 앞선 브릿지 프로텍과 저희가 어떤 특정 프로텍들은 이 바인딩 파트너들을 데그레이션을 잘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케이스들은 모든 프로텍이 아니라 특정 프로텍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앞서 발표된 다른 그룹의 이 PRC2 디그레이더인데, 프로텍 2는 여기 보시면은 PRC2는 데그레이션 하는 반면에 PRC1은 데그레이션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프로텍은 이 PRC1을 데그레이션을 할수 있었고요. 이것은 나중에 셀 라인 셀바이빌리티라고 또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저희가 EG2 낙다운을 해도 죽지 않는 인센시티브 셀 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K562인데, 저희가 이 위에도 두개셀 라인이 논문에 더 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프로텍 2는 이렇게 셀렉티브하게 PRC2만 데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셀 킬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PRC1이 데그레이션 되기 때문에 이 프로텍에서 저희는 셀 킬링을 가질 수 있었고, 추후에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이 K562에서 이 PRC1 컴포넌트인 BMI와 윙1b의 역할이 이 온콜로지 패스웨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고, 이게 결국에 셀 바이빌리티와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이는 효과도 설명이 저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서머리를 이제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 브릿지 프로텍은 아직은 이 조금 아카데믹 수준의 좀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는 좀 세컨 제너레이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컨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 어드밴티지가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더 개발을 해보면은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이야기를 좀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언드러거블 타겟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컨셉셜리 이게 정말 가능해지면 저희가 라이간드가 없는 애들도 충분히 이런 컨셉으로 어프로치해서 이 데그레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거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건 조금 사실은 영구적인 이야기와 관련이 돼 있는데, 사실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EED가 이두 개의 파트너를 스위칭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마이너 학설이었습니다. 몇몇 그룹에서만 계속 주장을 하였던 건데, 저희 프로텍이 사실은 이 주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다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프로텍은 거리 정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텍은 가깝지 않으면 절대 데그레이션 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데그레이션 됐다는 것은 거리적으로 가까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세포 내에서 볼수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만든 프로텍이 PRC1을 데그레이션 함으로써 EED는 정말로 PRC1과 데그레이션 할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으로도, 그러니까 연구적으로도 충분히 이 프로텍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2번에 이제 서머리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 특정한 이 스페시픽 컴플렉스를 타겟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드로젠 리셉터가 앞선 데이터에서 EZH2를 통해서 데그레이션 된걸 보셨지만, 안드로젠 리셉터가 EZH2가 인터랙션 안 하는 셀 라인에서는 안드로젠 리셉터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EZH2 메디에이티드 데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컴플렉스라는 게 모든 셀 라인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특히 EZH2 안드로젠 리셉터는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 아까 보여드렸던 캐스트레이션 레지스턴트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새롭게 포밍 해가지고 온콜로지를 드라이빙 하는 컴플렉스로 지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셀렉티비티 레이어가 더 생긴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세포에서는 EZH2 안드로젠 리셉터를 컴플렉스 숫자가 없거나 적으면, 상대적으로 그게 많은 컴플렉스에서는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이런 모달리티가 워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이 지금 데이터가 제가 없긴 하지만은 이 아비나스의 지금 원텐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젠 리셉터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물질 같은 경우는 안드로젠 리셉터를 다이렉트리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안드로젠 리셉터 V7 트런케이티드 뮤턴트는 그 안드로젠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ARB 원텐은 안드로젠 리셉터 트런케이티드 V7을 효율적으로 타겟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이런 모달리티는 EZH2와 인터랙션만 하면 데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앞선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안드로젠 리셉터 V7 트런케이티드도 데그라데이션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뮤턴트가 생기더라도 뮤턴트에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라이간드는 EZH2에 붙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중요한 온콜로지 역할을 하는 타겟을 데그레이션 하게 되면 모든 뮤턴트에 대해서 프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저희가 실험을 여러 셀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브릿지 프로텍 컨셉이 모든 셀라인에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지금 가설은 그 이유는 이 컴플렉스를 하고 있는 프로포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셀 라인에서 같은 양의 컴플렉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들으면은 어떤 셀 라인은 그 컴플렉스 양이 많고 어떤 셀 라인은 인디펜던트한 롤들이 강해서 컴플렉스의 양이 적으면 이 데그라데이션 하는 이 이펙트도 상이하지 않을까. 이것이 결국에도 또 하나의 레이어를 줌으로써 이 프로텍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정교하게 특정 컨텍스트에서만 일어날 수 있게끔 디자인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브릿지 프로텍을 가다듬으면 이런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프로텍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연구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이 다른 프로텍과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브릿지 프로텍이 왜 달라서 어떤 애는 바인딩 파트너가 데그레이션이 잘 되고 어떤 애는 안 될까를 이제 저희가 지금 하이퍼세시스가 있는데, 첫 번째 하이퍼세시스는, 첫 번째가 아니라 제가 하이퍼세시스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까지 타겟 단백질과 E3 라이게이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머신어리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제 E3가 여기 있고 E2가 여기 있고 이 쿨이라는 굉장히 큰 스캐폴딩 프로틴이 있고, 이 스캐폴딩 프로틴을 저는 항상 팔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지듯이 얘네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얼라인먼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텍이, 특정 프로텍들이 얘네들을 얼라인먼트 할때이 바인딩 파트너가 이렇게 일자로 얼라인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바인딩 파트너가 E2와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이 바인딩 파트너가 먼저 유비키테이션이 돼서 데그레이션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희가 다른 그룹에서 발표한 프로텍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이 바인딩 하는 앵글에 따라서 사실은
이 타겟 단백질이 바인딩 하는 그 공간적인 위치도 사실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적인 위치가 변할 때 바인딩 파트너가 존재하는 위치 또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지 않는 애들은 혹시 이런 모듈로 다른 방향에서의 이 바인딩 파트너가 어프로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타겟 단백질만 디그레이션 할수 있고 이 바인딩 파트너 상대적으로 멀리 있어서 좀잘안 되지 않는 건가. 그런 저희가 가설이 있고 이런 구조를 저희가 크라이윙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모양을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상이하다 그러면 좀 이런 모델이 맞지 않나라고 저희가 주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크라이오엠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그 프로메가와 함께 지금 나노브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단백질의 N터미널과 C터미널에 각각 여러 가지 레이블링 컨스트럭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머시너리 안에서 어디가 공간적으로 가까운지 정보를 또 얻어가지고 이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하면 정말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모양으로 워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좀 해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이 고민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 타겟 단백질 말고 이 바인딩 파트너만 셀렉티브하게 데그레이션 할수 있으면은 좀더 재밌는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도대체 왜 타겟 단백질은 계속 데그레이션 되는 걸까? 바인딩 파트너만 데그레이션 되면 좋은데, 그걸 생각했을 때 아마도 시퀀셜 데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바인딩 파트너가 데그레이션 돼서 없어지고 여전히 이 쿨트라는 게 굉장히 플렉서블해서 타겟 단백질에 결국에는 리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겟 단백질이 이렇게 데그레이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다음 생각한 아이디어는 얘네가 너무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이 플렉서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다른 저희가 E3 머신어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디자인해 보면은 어쩌면 바인딩 파트너만 데그레이션 하고 이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져서 타겟 단백질은 리칭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좀더 셀렉티브하게 바인딩 파트너만도 데그레이션 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브릿지 프로덕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브릿지 프로덕트에 대한 컨셉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또 자세한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또 구체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이제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랩은 이제 케미스트리가 메인이고, 저희 그룹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고 있고, 구조, 그다음에 바이오 피지컬, 바이오 케미컬 어세이까지만 하고 있고, 이제 딥 바이올로지는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UNC에 계신 이제 그렉 왕 교수님하고 이제 딥 바이올로지는 많이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도 준 왕이라고 하는 포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응답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